정원을 크게 초과한 29명의 이주민을 태운 SUV 벤 차량이 텍사스주 남부 고속도로에서 추락. 운전자를 포함한 최소 10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정원 15명인 벤 차량의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281번 도로로 진입하려다 과속으로 통제력을 상실, 철제 전봇대와 정지 표지판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모두는 멕시코로부터 국경을 넘은 불법 체류자들로 10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20명 나온 가운데 모두 심각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일단 30명의 신원은 친척들에게 통보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차량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누구의 소유인지 등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